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2인자의 아이콘 장세동처럼 정상을 올려다보지 않은 사람이나 김종필처럼 허울 좋은 2인자가 아닌 하늘을 쳐다보았던, 그러나 국민과 시대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바로 그 남자 이회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회창은 황해도 서원군에서 훗날 광주지검장을 지낸 바 있는 이홍규씨와 김사순씨 사이에서 4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고, 그는 이후 국민학교 4학년 시절에 순천에서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해방 후 순천에서 검사로 특임되고 광주지검으로 발령받자 광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는 아버지 때문에 광주 서중에 입학했다가 다시 청주로 발령받자 청주중학교에 입학하고, 또 아버지 때문에 서울로 옮겨 경기중학교로 가게 되는데요. 엄청나게 옮겨 다녔죠. 경기중학교는 당시 명문 중 명문으로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주인공격인 물리학자 이희소 박사가 이해창의 동급생이었고,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준 씨도 이해창의 중학 2년 선배였습니다. 해방 후 1950년 3월 26일 이해창의 아버지 이용규 검사가 남로당 혐의자를 풀어줬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게 되는데, 쉽게 말해 일명 프락치 검사의 혐의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재판을 받던 중 6.25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던 전쟁은 중공군의 대공세로 인해 일사후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용규 씨는 검찰의 근거 없음으로 공소 취소를 받아 다시 검사로 복직되게 됩니다. 전쟁과 동시에 아버지의 체포, 구속, 복직을 겪은 이때의 일은 소년 이해창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때의 일이 법과 정의에 대해 크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서술했습니다. 이해창은 이런 난리통에서 부산으로 가족과 피신하며 말 그대로 천막을 치고 교육을 하던 시기에 경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3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물론 부산에서 입학한 것이고 서울대학교 역시 천막 교실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재학 중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고, 이후 공군 법무관에 합격해 3년 복무 후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판사로 부임했죠. 그는 이 당시 군복무 후 법관 임용이 되기 전쯤 하나의 일화를 말한 적이 있는데, 이승만 정권 말기 이승만 대통령의 차량이 지나갈 때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출소 동행을 지시받았고, 영장을 가지고 오라고 소리치자 강제로 끌려가 너 빨갱이 아니냐 라는 모욕을 당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신분을 밝히고 풀려났지만 어릴 때 전쟁을 겪고 아버지의 강압수사와 공권력의 횡포를 겪은 그를 훗날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만드는 일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판사로 첫 부임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4.19 혁명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5월 16일 5.16 쿠데타를 겪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일제 침략기, 6.25 전쟁, 4.19 혁명, 5.16 쿠데타. 그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사건들을 차근차근 겪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법관들은 어느 정도는 독재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법관의 양심을 지키고자 한 경우도 생각보단 많았습니다. 이해창 역시 1963년경 야당인 민정당 유청 의원과 김광준 의원에 대해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는데, 중앙정보부 간부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와 영장 담당 판사에게 브리핑을 하겠다고 하자 이해창은 당사자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상대방이 없는 데서 별도의 자료와 브리핑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다 라며 이를 거부합니다. 이 영장 담당 판사가 바로 이해창이었는데, 당시 군부는 야당의 반독재 활동에 굉장히 민감했는데 이 기회에 두 야당 의원을 엮으려고 했지만, 이해창은 두 의원이 서로 전당대회에서 싸우다 생긴 일이고 진단서도 2주에 불과한 데다 두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이기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중정은 검찰총장에게까지 압박을 넣어 다시 영장심사를 요청하려고 했지만 이해창은 이를 거부합니다. 이 당시 중정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이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젊은 법조인 이해창의 뚝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많은 비판을 받는 사례인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제일 간첩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이해창을 공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지만, 그는 재판부 내에서 분명하게 자금 제공자가 간첩이라는 증거가 분명치 않다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혁명검찰부부장 박창암 대령과 대판 싸워 그는 바로 혁명재판소장에게 심판관 사퇴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컨대 까라면 까는
철저한 순종형 공안검사였던 황교안 전 총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혁명재판소에 파견되는 일 자체를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서슬퍼런 시기에 개인의 직무를 무조건적인 정의관에서 비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최소한 어느 정도 법관의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시국에서도 누군가는 재판에 반드시 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군사정권 시절 기피 인물로 찍히기도 했고, 1981년에는 역대 두 번째 최연소 대법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법조계에서는 나름 레전드로 취급을 받으며, 독재정권의 대법관이면서도 소신 있는 판결을 주도함으로써 대쪽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러나 이로 인해 전두환 정권의 미운털이 박혔고, 전두환 정권 말기 대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에서 다시 대법관으로 재임용되었죠. 그는 198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장을 지내기도 하는데, 동해시 재선거와 서울 영등포 을 재선거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각 정당 총재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선거법 위반 사범을 예외 없이 전원 고발하기도 했고, 1993년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정권 초대 감사원장이 되었는데, 그는 이 시절에도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같은 대통령 직속 부서들을 털기도 했고, 평화의 땜을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1993년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국정통할권을 행사하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맞서 4개월 만에 사직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정말로 대판 싸웠다는 일화들이 돌았죠. 그러나 법조계에서와 같이 그에게 대쪽 총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성품과 스타일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과 가진 마찰을 겪기도 했지만, 매번 그를 믿고 발탁하는 사람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김영삼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신한국당 중앙선대위 의장과 전국구 1번으로 이해창을 영입했고, 국회의원이 된 후 당내 경선을 통하여 드디어 선출돼 1997년 대선에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창은 당시 터진 IMF와 김대중 당시 국민의회 대통령 후보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유보 결정을 내린 데 반발하여 부패한 삼김 정치화의 성전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자신을 밀어준 대한민국 최대 정치 거물을 정치판에서 몰아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해창이었습니다. 그가 높은 평가를 받을 부분은 원칙을 준수하고 끊임없이 권위에 맞서 싸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엘리트의 길을 걸어온 이해창의 진정한 굴욕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해창은 경선에서 순탄하게 이인재를 이겼습니다. 문제는 이후 터졌는데, 그의 아들 두 명이 체중미달로 인해 군면제가 된 논란이 터지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해창은 1997년 대선에서 불과 1.6% 차이로 낙선하는데, 정계를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온 김대중에게 정말 한끗 차이로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도 아들의 병역 의혹이 작용했지만, 사실 이때는 경선에 불복하고 자체적으로 대선에 나선 이인재 후보의 영향이 패배에 더 결정적으로 작용했죠. 이해창은 와신 상담하며 세월을 보냈고, 2002년 16대 대선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때는 이해창이 상당한 지지율로 대세론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무섭게 몰아치는 노무현의 노품과 직접적으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결정적인 패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게 바로 1997년에 이은 아들들의 병역비리 의혹, 일명 병풍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는 1997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원칙을 중시하는 대쪽 이미지가 그의 주요 기반이라 할 수 있는데, 1997년에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19건 보도했지만, 2002년에는 101건이 보도되었으며, 부사관 출신의 김대엽은 2002년 5월 21일 한 인터넷 매체에 김길부 전 병무청장으로부터 1997년 대선 직전 이해창 총재 큰아들 정현 씨의 불법 병역 면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김 전 병무청장, 신한국당 이 총재의 측근인 고운길 특보 등이 수차례 대책 회의를 했으며, 국군 춘천 병원에 남아있던 병역 판정부표를 폐기하고 병무청에 남아있는 병적 기록부 원본도 변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해창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되었지만, 대선이 끝난 후 김대엽은 명예훼손 및 무고, 그리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사기 혐의로 필리핀으로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창은 대세론을 믿고 아들들의 병역 비리에 대한 의혹에 좀 더 강력한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이 네거티브 전략에 제대로 당하고 말았죠. 노무현 역시 장인의 남로당 활동 경력에 공격을 받았지만, 그는 장인이 좌익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건 맞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내를 버려야 하는가? 라고 말해 감성에 호소하는 정면 돌파를 하여 더 이상의 논란을 막았습니다. 이 병풍 사건에 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 1호 시사는 대법원 판결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엄청난 문제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자체에 영향을 주고 국민의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허위였다고 돈만 내고 끝난다니 이해창 본인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이해창 측근의 20만 달러 수수설과 이해창의 부인 10억 원 수수설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죠. 이것이 기가 막히는 부분은 이 사건들의 의혹들이 제시된 것은 대선 과정에서 나왔지만 관련자들은 다 대선이 끝나고 난 후 허위사실과 무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대선에 수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사건의 진실은 어차피 대선 이후 밝혀지게 되었으니 이해창 본인에겐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었죠. 결국 16대 대선에서는 2.3% 차이로 또다시 이해창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대선에 불복하고 헌정사상 초유의 재검표를 요구했으나 당연히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죠. 이 추태로 인해 한나라당은 개망신을 당했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서청원 대표가 사퇴하고 이해창 역시 정계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그의 어록 중 껄끄러운 질의를 하는 기자에게 고려대 나오고도 기자를 할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한 전설적인 발언이 있는데 이는 그의 엘리트 중심적인 사고관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고졸 출신, 그것도 한참 법조계 후배인 노무현에게 그것도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있게 패배를 했고 김대중에 이어 연속 한 끗자의 패배였기 때문에 그가 받은 충격은 굉장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후 다시 정계로 복귀하여 자유선진당 총재를 맡고 18대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다시 대선에 출마를 하기도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나름대로 진정한 거물 정치인 중 하나이며 최고의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고의 위치였고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의원, 여당 대표, 대통령 후보 등 말 그대로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던 인물이죠. 정상을 노렸지만 두 번의 패배를 했고 그 패배가 정말로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 패배한 말하자면 최고의 엘리트 인생을 걸어왔지만 결국 정상에는 오르지 못한 그런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 정상을 노리던 사람에겐 그 끝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 커다란 짐으로 남아있을 수 있죠. 유명한 스타크래프트 게이머 홍진호는 진정한 패배자는 준우승자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피겨스타 아사다 마오는 올림픽 은메달도 물론 굉장한 업적이지만 김연아에게 밀려 분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역사와 정치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김대중은 김영삼에게 밀려 정치판을 떠났지만 기어이 돌아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무현은 많은 역경에 부딪히며 아무도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노풍을 일으키며 시대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엘리트였고 절대적인 대세론을 가지고 있었던 이회창은 두 번이나 한 끗 차이로 국민과 시대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어찌되었든 군부 정권에 어느 정도 협력한 그의 잘못도 있었고 총풍 사건 같이 국민들의 지지를 깎아먹는 큰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는 억울한 공작에 당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회창의 시대를 보면 현대사와 정치권의 권력 다툼, 네거티브 공작, 또 삼김의 정치적 입김과 그들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했던 노무현, 이해창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이해창, 노무현, 이명박 이 세 명의 거물들을 정치권으로 들인 인물이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거물 중 유일하게 정상에 오르지 못한 인물이 바로 이해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가장 잔인하게 상대적으로 2등을 기억하지 않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정치에서는 2등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역사와 정치에서는 스포츠처럼 순수한 자신의 실력과 의지로 1등이 가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패배한 2등을 주목할 때 왜 1등이 탄생했는지를 확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국민과 시대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바로 그 남자 이해창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